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바울은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이 마치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동일한 병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이 복음이 놀랍게 퍼지고 있구나, 강력한 힘으로 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의 삶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후송됩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이 만든 도시였는데요.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는데요. 24장의 말씀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25장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에게, 26장을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동안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고, 오늘 가이사랴에게 찾아와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변호사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더들로입니다. 더들로는 벨릭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아첨을 하면서 이 바울의 세 가지로 고소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그의 아부성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들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카의 다스림 안에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카의 선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더블로의 아부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더블로가 고소한 제목은 세 가지였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이 더들로는 막 아부를 한 이후에 이제 바울에 대한 세 가지 죄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모두 거짓이죠. 이 더블로의 말 가운데 이 총독이 듣고 거슬린 것은 첫 번째 고소였습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킨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이 총독은 조금 마음 가운데 거슬렸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연관이 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폭동을 일으켜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이 듣고 좀 마음에 거슬렸던 것은 세 번째 죄목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더들로는 거짓을 변호하면서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5절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며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으며 얼마나 놀라운 전파력을 가졌으며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을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알기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증인은 머무는 곳마다 이 믿음을 전염시키는데요. 복음을 가진 증인은 어디에 있든지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이 직장에 다닌다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학교를 다닌다면 그 학교는 변화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둘째 아이가 너무 예쁘게 식사 전에 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예뻐서 우리 예영, 이름이 예영인데요. 예영아 너무 착하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 그랬더니 기도하고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막내가 있어서 막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예원인데요. 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원아 너도 기도하고 먹어?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둘째가 또 저에게 우리 막내에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먹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저의 학창시절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때로 저도 조금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눈을 깜빡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 이렇게 식기도도 참 때때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순간에 기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결단 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이 학교에 있다면 그 학교는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는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 있다면 그 직장은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증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더들로는요,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한번 줍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얻어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에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각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는 기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각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에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바울을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고소했죠.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변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 대중을 선동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에 너무나도 짧은 기간 아닙니까? 라고 변호합니다. 짧은 기간 군중을 선동한 사람이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고소였음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또 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또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 모두 죄목이 될 수 없음을 그렇게 변호합니다. 바울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살려고 몸부림치거나 그렇게 살려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는가? 기뻐하며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당신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박해와 고난, 이 역경의 연속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는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라. 바울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그는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살아왔다. 신약을 보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 가운데 21번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은 바울을 담대하게 했고 바울이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합니다. 이 양심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심을 소유할 때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가?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을 말하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그렇게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참 말을 많이 바꾸죠.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고 또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을 피하기 위하여서 거짓을 말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살아왔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은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나 혼자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어느 순간 모든 순간마다 떳떳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당당했습니다. 성령께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살아왔기에 바울의 인생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힘입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만약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힘이 없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조롱받을지라도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게 하시며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 정말 바울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며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도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음성 세 번째, 어떤 소란에도 휩쓸리지 말라. 바울은 세상의 권력 아래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에도 이 세상의 소리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란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전염시키며 그렇게 삶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변호하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고소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고소할 내용들이 있다면 자기들이 직접 고발할 일이지 왜 당신들이 고발합니까?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발할 사람이 있다면 재판에 나와서 떳떳하게 고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내게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문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이 바울의 재판을 들은 벨릭스는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모든 변호의 내용을 들으면서 오히려
바울의 말에, 이 바울의 진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벨릭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리하도록 이 재판을 조금 연기해주고 또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말해서 좀 가져다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벨릭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바울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 부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재판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만약 바울이 재판에서 이 무죄로 풀려났다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기다렸던 이 40명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40명은 어떤 각오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40명이 바울이 무죄로 풀려났다면 달려들어 바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었는데요. 군대가 지켜주고 또 감옥이 지켜주고 또 먹을 것을 주면서 바울을 지키는 장면을 봅니다. 아,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이구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길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에서 바울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때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함께 계실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또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부끄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인생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 앞에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믿음을 전염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하며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찬양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3절 찬양 드립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꺼리낌 없이 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신 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 지어다. 내 영혼아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항상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입술리지 않는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증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머무는 학교,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전염시키는 바울과 같은 인생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게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 이 믿음을 선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요 나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